が32番ゆきだよ。何時間の넘지나갔니오케이그래서스피킹잘하셨고요오케이잠깐만요샤플풀고그다음에필기장좀열고요그렇죠시작 I'm rain I'm rain I'm rain 뜻은 I'm rain 이다또는 rain 의뜻이우리말로뭐니까비죠비비비오다그러니까 I'm rain 의뜻은나는 rain 이다또는나는비다말이죠그래서나는뭐이게이런걸보고고유명사누군가의이름이랍니다이름일때는그냥써도돼요자그러면여기서묻고답하기하고얘는이렇게바뀔거고그다음에얘는자연스럽게너가될거고자여섯가지질문중에아니그건세가지문장중에비문사고요 rain 이라는대답은여섯가지질문언제어디누구무엇어떻게왜중에그럼넌누구니라는표현영어로하면그렇죠 Who are you? 세가지문장의종류중에서 be 동사니까 Are you? I am 이렇게대답하겠네요오케이그래서뭐라고물어봤더니 Who are you? 했더니 I'm rain I'm rain 세가지문장의종류중에 be 동사고 rain 이라는사람의이름은누구라는질문에대한대답이었습니다오케이계속해서 오케이자 No Now 가아니고 Now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그렇다면오쓸데없는것들이따라왔네자그래서이문장의뜻은됐습니까오케이그래서많은사람들이알고있다이말이죠이부분이누가다부분입니다누가다는세가지종류가있죠오케이그렇다면이제묻고답하기얘는이렇게바뀔거고요오케이나의이름과얼굴은여섯가지질문중에그래서사람들이무엇을알고있습니까라고묻는말만들기시작해보겠습니다그래서많은사람들이뭘알고있니라고묻고싶다면안녕하세요그렇죠이렇게물어보면되겠죠자그래서여기서세가지문장의종류중에서뭐고하다시고두죠두인이유는여기에누가라는질문에대한대답문장의주어주어가 a lot of people 이안만길어봤자그렇죠 they 죠걔들이안다라는얘기하고같죠 he, she, it 이아니죠그래서이속에뭐가들어있다걔들이안다이말이죠 they know 걔들이안다그들이안다라는말을원래대로하면많은사람들이안다고이속에두가숨어있었으니까요거를또 they 로바꾸면좀더문장이간단해지겠죠걔들은뭘알고있니 what do they know what do all of the people know They know my name and face 됐습니까오케이그래서뭐라고물어봤더니 그렇죠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했더니누가다그렇죠누가 a lot of people 문장의주어하다시 know 그다음에무엇을이란질문에대한대답나의이름과얼굴My name and face.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계속해서다음문장그렇죠그래서 but they don't know. 자얘계속 now 라고하는데 know 입니다 know. K 가소리안나고요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오케이그래서뜻은그
그렇죠. 모른다 하면 되겠죠. 나이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그러나 같은 뜻이고요. 그럼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모른다는 모르니 할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누가 그들이 다 누가다 부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뭘 모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n't they know? 하면 되겠죠. What do they know? 하면 그들이 무엇을 아니? 일 거예요. 걔는 뭘 알고 있니? What do they know? 근데 걔들이 뭘 모르니? 해야 되니까 not이 들어간 걸 씁니다. 그래서 걔들은 뭘 모르니? What don't they know? 그러니까 they는 뭐다 해왔어요? People,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한 거죠, 이제. What don't they know? 걔들 뭘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n't they know? 했더니 하지만 그러나 걔들은 몰라 누가 몰라 But they But they don't know. 누가 다 완성시켰고요.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나의 이야기.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내 이야기는 몰라. 오케이. 계속해서 Wasn't too famous.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Okay, so no one looked. 자, 그래서 문장의 뜻은 이런 되겠죠. 노원 no 뒤에 하다시 하면 아무도 하지 않았다니까 아무도 looked 하지 않았다 and me because I wasn't famous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few years ago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그렇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묻고 답하기를 하기 위해선 얘가 지금 강조받기 위해서 앞으로 왔고요. 원래 위치로 보내주고 원래 위치로 보내주는 이유는 영어 문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다? 일반적이다? 누가 다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라 했죠. 얘는 강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치로 바꾸면 No one looked at me.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 언제 안 쳐다봤는데? A few years ago. 왜 안 쳐다봤는데? Because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원래 위치로 보내주시고요. 정상적인 위치. 묻는 말 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할 거고요. 자,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안 쳐다봤어. 왜 안 쳐다봤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쳐다봤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 안 쳐다봤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왜 안 쳐다봤대? 왜 안 쳐다봤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아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물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니 너를 몇 년 전에 왜? 우리말로 할게요. 왜 너를 몇 년 전에 아무도 안 쳐다봤니? 그래서 너를 왜 몇 년 전에 아무도 안 쳐다봤니? 영어로 표현하면 Why? 아이고 Why?
이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따질 차례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 이게 몇 년 전에 왜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묻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왜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왜 아무도 너를 안 쳐다본 거야?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했더니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응용해서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원래대로 안 궁금하다고 치고 대답 들었다 치고 다시 돌려놓고요.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어. 몇 년 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말스럽게 이걸 다시 바꾸면 언제 네가 유명하지 않아서 너를 안 쳐다본 거야? 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네. When did no one look at you because you weren't famous. You were not이죠. You의 과거형은 you were, W-E-R-E. When did no one look at you? When, because you were not famous. 이렇게 만들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구를 쳐다보지 않았니니까 Who did no one look at? 됐습니까? 아무도 누구를 쳐다보지 않았니? Who did no one look at? 됐습니까? 얘는 who에 대한 대답이죠. Who did no one look at? 누구를 아무도 안 쳐다봤니? Who did no one look at?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 중에서 왜 너를 몇 년 전에 아무도 안 쳐다봤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몇 년 전에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던 거야? 그렇죠. Why? Why? 얘 어디 갔어요? 다시. Why? 어허이. 얘 어디 갔어요? Why? 네, 왜 안 쳐다봤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영어로 하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 몇 년 전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제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주세요. 몇 년 전에 아니 묻고 답하는 거 아니야. 이 숨어 있는 문장을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원래대로 표현하는 거야. 몇 년 전에 아무도 안 쳐다봤다 나를. 오케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wasn't famous. 오케이. 몇 년 전에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어. No one looked at me.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I wasn't famous. 됐습니까? 계속해서 So I practiced. 오케이. 그래서 뜻은 so의 뜻은 어디 가고 없습니까? so의 두 가지 뜻이 뭐가 있었더라? 매우 란 뜻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뭐가 어울려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라는 말을 풀면 좀 길게 원래대로 풀으면 그래서 난 연습하고 연습했는데 그래서 라는 말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왜 라는 질문은 이 말이죠.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 연습하고 연습했다죠? 그렇죠? 그러면 so를 원래대로 하면 뭐란 말이에요? Because okay. 이거였습니다. 원래 so는 원래는 됐습니까?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Look at me.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오케이. 그래서 so는 뭐 대신 왔다고요?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됐습니까?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묻고 답하기. 지금쯤이면 이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뭐다 이런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소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으면 된다? Why? 아이고야 아니 Why? And practice. 이거 practice. 됐습니까? 너는 왜 또 연습하고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 뭐였더라? So. So를 풀면 뭐였더라? Because no one looked at me. No, because 과거 시제 써야 되니까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and practiced. 됐습니까? 왜 아무도 안 쳐다봐줘서? 됐습니까? 자, 피나는 연습을 했다 라는 얘기고요. 그게 나의 이야기죠. 난 내가 거저 유명해진 게 아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아 참 이 문장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so 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so는 뭐 대신 왔다고요? Okay,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I practiced and practiced. 그래서 다음 문장.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됐습니까? Now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묻고 답하려면 누가다부터 앞으로 와야죠. 얘 원래 위치 나는 데스타다 지금은 영어도 마찬가지 누가다를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상적인 순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오케이. 그래서 데스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니까 넌 지금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럼 되겠죠. 너 이제 뭐가 됐니? What are you now? What are you now?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now? 했더니 언제 누가다? I'm a big star. 언제? 지금. 누가다? 나는 빅스타가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저 엄마 쓸데없는 것들 갖다 놨네. But I don't care. 내 뜻은?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난 그걸 신경 안 쓴단 말이죠? 저, 그럼 이건 뭐 대신했어요? 내가 데스타 다를 신경 쓰지 않겠죠. 다짜 떼버리고 내가 데스타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겠죠. 그럼 얘는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 데스는 저 손가락질하는 데스 아니고요. 오케이, 완벽한 문장.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누가 다 줘. 나는 빅스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내가 빅스타라는 것 한번 길어봤자 그걸 신경 안 쓴다. 내가 데스타라는 것. 대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누가 다를 것 만드는 데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누가 다 앞에 와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겠죠. 대세 뜻이 저 것이라는 것이란 뜻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왜 했느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자연스럽게 너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렇게 할 거고요. 내가 데스타라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질문 중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이미 don't가 돼서 나와있죠. don't가 I 앞으로 I는 you로 바뀌니까 what don't you 그래서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What don't you care? 만약 What do you care? 하면 넌 무엇을 신경 쓰니겠죠. 너 뭐 신경 써? What do you care? 넌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What don't you care? 했더니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됐습니까? 내가 뭐 데스타가 됐든 말든 신경 안 쓴다. 됐습니까? 그러면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열심히 뭐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어지겠어? 연습을 한다는 얘기가 이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나 but 난 신경 안 써. I don't care. 무엇을 풀어 but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내가 데스타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연습하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뭐 보여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떤 어떻다 연습하는 중인을 연습하는 중이다로 만들어놓겠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뭔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 토막 줬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한 토막 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자연스럽게 바꾸고 얘도 마찬가지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바꾸는 건 영어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래서 너는 오늘 어디서 연습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practicing.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 오늘 어디서 연습하고 있어?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그렇습니까? 자,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나의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중이다 하고 싶었으면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겠죠. 너 뭐 하고 있어? 너 오늘 뭐 하고 있는 중이니? 했더니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누가다는 누가 다죠. 근데 묻는 말이니까 다짜 떨어지고 니 됐는데요. 그러면 너는 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 바로 할 수 있어요? 너 어디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아직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묻는 말 말고 묻지 않는 말. 너는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세 가지 문장에 이게 지금 누가 다를 만들었는데 그게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보이죠? 보입니까? 세 가지 문장을 만드는 방법,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뭔지 보이죠? 뻔하게. 그렇죠. 그래서 너는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이제 완성만 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너 오늘 뭐 하는 중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학교에서도. What are you doing today? 됐습니까? 오늘 뭐 하고 있는지 묻는 방법입니다. 너 오늘 뭐 하고 있는 중이니?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뭐 하는 중이니? 연습실에서 연습 중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 오늘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today? 그렇죠. 뭐라고요? What are you doing today? 그랬더니 난 연습 중이야. 어디서? I'm 언제? Today. 됐습니까? 했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숙제 출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다음이니까.